궁금한 것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 스트라토캐스트의 경쾌하고 또렷한 고음과 펀치감 있는 중음역, 단단한 저음을 그대로 계승한 플레이어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는 팬더만의 느낌과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어떤 음악 장르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채로운 사운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플레이어 시리즈의 다양한 제품을 지금 버즈비에서 무려 33%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합니다. 진짜. 다양한 이유로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일렉 기타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움을 느끼셨던 뮤지션들이라면 이번 편을 꼭 시청하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30% 이상 파격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메이플,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메이플 모델입니다. 둘 다 버터크림 컬러고요. 굉장히 예쁘죠. 상징적인 색깔이기도 하고 네? 여러분 그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뭐 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 진짜 기타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예전에 이제 풀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버즈비 리뷰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이제 내용일 수 있는데 멕시코가 예전에 멕시코가 아니죠. 그쵸? 퀄리티가 여러분 예전에 USA 스탠다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근데 이제 USA 스탠다드가 없어지고 이제 USA 프로페셔널 네. 울트라 요 가격들이 이제는 팬더에서도 그 고급 모델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비싸다기보다는 이제 그 물가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그 스탠다드 라인을 이제 우리가 봤더니 멕시코 모델한테 준 것 같다. 근데 그럼 얘가 단순하게 그 멕시코라서 이제 떨어지는 아니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 소리도 훨씬 좋고 지금 제가 좀 잡아봐도 저도 이제 USA 이제 그렇죠. 이제 스탠다드 오래 썼고 저희 버즈비션 기타가 한동안 그죠. USA 스탠다드 네, 시리즈였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이제 이 모델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제 나오는 모델을 기준을 삼아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프로페셔널로 바뀌었는데 그 퀄리티가 저는 이제 USA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들어볼게요, 일단. 너무 좋죠, 사운드.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이거는 이게 그 제가 그 레코딩 타임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진짜 한 대 드리고 싶네요, 진짜. 네.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 제가 악기 쪽에서 일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째 되셨죠?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계속 다니다가 이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디자인 회사를 관두고 나와서 이제 음악 하면서 소일거리를 찾으면서 악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기 회사, 뭐 회사는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긴 했지만 악기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좀 이렇게 역대급 할인인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 회사마다 버즈비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관에 살짝 문제가 있다든지 아 비스탁 제품들 그죠? 비스탁 제품들을 좀 파격적인 가격에 이 판매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런 적은 있었지만 이 새 제품을 이렇게 30% 이상 할인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드물고 보통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저번에 레코딩 타임즈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조금 인기가 없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 이 판매를 위해서 판매 촉진을 위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그거를 할인을 세게 때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근데 이누 씨도 그때 언급을 해주셨지만 인기가 없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할인을 때려도 잘 안 움직이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 굉장히 다양한 제품의 팬더 양질의 팬더를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나 돌아보면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걸 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가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재고가 네. 네.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되죠. 약간 이렇게 협박성 발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약간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홈쇼핑 거예요. 느낌인 거죠 지금. 저희도 이 뭐 악기 업계 근무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연주자거든요. 연주자 입장에서 은총 씨 같은 건 심지어 연주가 주업이기 때문에 이 악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늘 좋은 제품이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 또 부담스러워하시는 연주자분들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런 기회가 정말 없거든요. 잘 없습니다. 팬더를 대표하는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두 대의 기타를 만나봤어요. 가장 전통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싱싱싱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음악에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는 싱싱험 이렇게 두 대를 만나봤는데 둘 다 압도적인 사운드 너무 좋아요. 들려주고 있습니다. 팬더의 모든 사운드를 담고 있고 게다가 약간 또 현대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맞아요. 이 정말로 다양한 장르에 잘 어울리는 멋진 기타였습니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는 최고의 장점이 그거죠. 그러니까 굳이
넥 뒤를 보지 않는 이상 이게 재팬인지 멕시코인지 멕시코인지 알 수 없다. 근데 그것 또한 저는 팬더가 어떻게 보면 그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뭔가 예를 들면 헤드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티를 내서 좀 다르다 뭐 좀 적가다 라고 해서 자신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기타, 뭐 텔레캐스터가 됐던 거네. 그 자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는 이유가 있다. 지금 연주했을 때도 똑같이 느껴지고요. 이게 많은 층한테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를 하려는 친구, 맞아, 아니면 맞아요. 진짜로 정말 기타에 정말 갓 관심이 생긴 친구, 그리고 기타 동아리, 뭐 회사 내 동아리, 그리고 취미, 그리고 뭐 어떤 뭐 기관, 학원, 그리고 이제 교회, 네.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건 아니지만 연주했을 때 실제로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그런 악기가 필요하다면 너무나 추천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미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벌써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 모델 그죠? 이미 쪽쪽쪽쪽 다 이미 사가시는 걸로 듣고 있어요. 이미 지금 엄청 많이 네, 구매를 하시고 좋아요. 있다고 네. 반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션들 있잖아요. 네. 진짜 이거 현업에 하는 뮤지션들 막 너무 스트레스 막 받는 것보다 이런 게 딱 하나 사서 그 딱 필요한 왜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어보고 네. 싶은데 내가 그 연주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험싱싱을 써야 되는지 몰라서 그 험싱싱 뭐 좋은 기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진짜 싱글 기타는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정말 싱글 사운드가 필요할 때 내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격도 좋고 소리도 좋으니까 너무 좋은 선택이고 혹여나 사운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기타 사서 팬더 커스텀샷 픽업으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타 브랜드 나랑 맞는 픽업으로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후에 어떠한 다른 세팅을 했을 때도 만족도가 좋죠. 왜냐하면 기타를 워낙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활용도 부분에서 이제 금액이 나가서 내가 기타를 선택하는 거에서 스트레스가 확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기타를 또 뭘로도 생각을 했었냐면 예를 들면은 좀 해외 콘서트를 가는데 좀 불안하다. 불안했을 때 그래도 이왕이면 소리도 잘 나야 되고 네. 기타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혹여나 사고가 났을 때 리스크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도 되게 편안하게 들고 갔었죠. 왜냐하면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물리적으로 부러뜨릴 정도면요 엄청난 괴력이 필요가 아니면 진짜 사고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웬만해서는 기타가 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이게 지금 약간 타임 어택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냥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기 때문에 빨리 그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매물이 남아있나 무슨 컬러가 남아있나 이거 빨리 확인하시고 이렇게 쌀 때 빨리 개 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편을 보시면서 아니 쟤네는 리뷰야 이게 판매야 이번에는 판매가 판매 맞습니다. 판매 쪽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가 정말로 다시 없을 기회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저희가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한 편 더 찍고 싶다라고 해서 찍은 특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더 지금 아니면 더 좋은 기회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